안녕하세요. 제인스킹입니다. 전체 세뱃돈은 7분의 6을 은행에 적어놓고 나머지 어쩌고저쩌고 자 필요 없고 7 곱하기 3 곱하기 4를 그냥 해. 84지. 알았어? 그쵸. 그러니까 전체를 84 네모라고 쓸수 있어 없어? 쓸수 있죠. 그러고는 그 문제를 시작하란 말이야. 그럼 7분의 6이 얼마야? 7로 나눠봐. 10이니까. 여기 12 네모가 있고, 얼마야? 여기는 72 네모를 은행, 뱅크에 돈 넣었지. 이자 늘어나겠다. 그거에 3분의 1을 찾았었지. 그럼 24 쓰니까 24, 3분의 2 아니에요? 3분이니까 48을 찾았었지. 그죠? 인출했지. 뭐 그렇게 큰 돈을 그 써요? 다음에 4분의 1을 또 썼지. 그죠? 3 네모로 또돈 뺐지. 돈좀 그만 쓰라. 그럼 51 네모로 썼지. 전체 그쵸? 84분에. 3을 엿보내니까. 아직도 돈이 남아있다. 28분의 17. 3, 2, 6, 3, 8, 24. 이 답이 되겠지. 아직도 돈.